네, 다시 돌아온 이짧은 햇님의 후식 먹방입니다. 안녕하세요. 아까 하이라이스를 먹고 고로케도 먹고 오뎅탕도 먹고 샐러드도 먹고 오늘 후식은 움투입니다. 이건 떠먹는 조각 케이크고요. 현대백화점에서 샀습니다. 일단은 가격이 5,500원씩이었던 걸로 기억해요. 근데 한 박스를 사서 하나 가격을 빼주시는 거였었어요. 세 개를 사면 하나가 플러스였거든요? 플러스? 1 플러스? 그러니까 세 개를 사면 하나 플러스. 그래가지고 한 개 가격에 빠졌어요. 그래서 원래는 그 하나만 더 사면 하나 더 얻을 수 있었는데 왠지 안 땡겼어요. 박스가 딱 여섯 개가 들어가서. 그래가지고, 다 해서 27,500원이네요.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해가지고 맛이 다 다른 것 같아요. 요거는 코코 시폰, 요거는 티라미수, 요거는 포레스트? 이건 포레스트. 요거는 핑크 라인? 이름 그냥 지은 것 같은데 이건. 요거는 블루 마블링. 요거는 딸기 생크림 케이. 이렇게 해서 여섯 조각 천.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네 개만 사기엔 너무 양이 적고. 아, 살구지아님 오시네. 맛있게 먹겠습니다. 딸기 생크림부터 먹어야지. 해튼구자님 10개도 감사합니다. 움트께 좀 뭐랄까 맛있을 땐 맛있고 맛없을 땐 맛없어가지고 영양제님 4개도 감사드립니다. 근데 되게 작다. 약간 빵 속에는 맨 밑에는 빵 그 다음에 딸기가 있고 그 다음에 생크림 케이크 이렇게 있네요. 그냥 생크림 케이크 같은데 진짜 말 그대로 교정중님 한 개 감사드립니다. 그냥 정말 그냥 생크림 케이크인데요 이거? 그냥 생크림 케이크인데요? 딸기에 들어가 있는? 속에는 딸기가 절임 딸기가 들어있어요. 요 위에만 생딸기가 들어있고 속에는 아 미녀미녀이 또 275개 응? 오늘 이님 뭐야? 응? 오늘 장사가 좀 잘 되셨나? 우리 민용민용이 275개 또 빵 후식값 또 주셨네. 우리 민용민용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맛있게 먹을게요. 생딸기도 같이 먹어야지. 민용민용 어디 갔다 왔어요? 한참 인사하고 있었는데. 응? 아 우리 펀스님 또 50개도 감사합니다. 아, 은희님 하이라이트는 다 먹었어요. 지금 후식 타임입니다. 어머. 달다구리하네요. 달다구리하네요. 근데 인간적으로다가 양이 굉장히 작네요. 네, 내일은 생방송은 없고요. 이팅 사운드만 유튜브로 올라갑니다. 이거 맨입 먹고 끝났네. 양이 진짜 적네요. 이거 딱 그거예요. 딱 크기. 그 뭐를 뭐 그거. 그 싱글컵. 싱글컵. 어쩔 수 없죠. 요즘 뭐 거의 다 모든 음식이 비싸니까. 코코시프를 먹어봐야겠어. 여기 제일 묵직하네. 티라미슈가. 이것도 좀 가벼운 것 같은데. 아, 요거는 그거네요. 딱 생크림 초코빵. 생크림 초코빵.
엄투 언니 방송 보고 먹고 싶었는데 가격대가 차마 비싸죠. 저도 먹방 아니면 먹을 수 없는 금액이라고나 할까요? 먹방이니까 진짜 왜 그런 건 있어요. 저도 달달하네요. 그러니까 가격을 생각 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일단은 처음 먹어보는 거를 좀 많이 찾는 것 같고, 그리고 비주얼 너무 이쁜 거 찾게 되는 것 같고, 맛있다고 좀 이렇게 좀 돼 있는 거를 좀 먹 찾게 되더라고요. 진짜 가격대는 약간 뒷전. 아, 초코빵. 여기 빵이 좀 괜찮네요. 빵이 맛있네요. 위에 초코 크런치가 있었어요. 언니 안 달아요? 달짝지근해. 근데 막 왜 이거 너무 완전 단데요?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그냥 딱 케이크에 그냥 약간 달달함 정도? 크런치가 약간 코코넛 같아요. 막 코코넛인가 보다. 맞네. 역시. 읽고 시작했나 할까? 코코넛이 본인이에요. 빵에는 코코넛이 하나도 안 씹혔는데 그 위에 그 과자 같은 거 있었잖아요. 그거를 그 코코넛 가루를 초코에 약간 묻힌 거네요. 그래서 이게 씹히는 맛이 이게 질깃질깃해요. 맞네 맞네. 딸기도 하나 먹어봐야죠. 핑크 라인이라. 핑크 라인이라. 이거는 뭐가 들어있는 건가? 딸기인가 이것도? 약간 딸기잼 느낌이 나는데, 이건 딸기잼 느낌이 나네요. 아, 이거 그거다. 이거는 약간 크림이 그 이 무슨 크림이라고 하더라? 이거 약간 이 무슨 크림이라고 그러죠? 그 약간 푸딩 무스 맞아요. 무스. 무스 느낌이네. 무스 크림 느낌이네요. 무스. 이거 님들이 많이 아는 맛입니다. 딱 먹으면 왜 산딸기 케이크 있죠? 딸기가 아니라 산딸기. 산딸기 그 새콤한 느낌 그 케이크 맛 아시죠? 딱 그 맛이네요. 더도 덜도 말고 딱 산딸기 케이크 무스 맛이네요. 햇님 방송 각도 스피드 퀴즈 같아요. 단어 맞추기. 제가 이렇게 교육을 시켰죠? 님들을 혼내키면서 많이 혼났죠. 아, 밑에 시트지에 그 촉촉해요. 달짝지근하다가 뭐가 묻어있어요. 특별히 맛은 안 나고 그냥 달짝지근한 맛. 아, 프렌드님 계셨네. 우리 프렌드님 또 10개, 박가린 주님도 1개 팬클럽 또 감사합니다. 같은 이유로 혼돈하고 칭찬도 받고. 밀당. 많이 혼났지. 지금 점점점 많이 혼났지. 점점점점 방송에 해설탕이 5개도 감사합니다. 초코랑 딸기 중에 어떤 게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저는 딸기를 좋아하지 산딸기 시큼함은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거든요. 저는 지금까지 초코가 더 난 것 같아요. 아까 두 번째 먹었던 거 있잖아요. 그 코코넛 뭐 초코빵 있잖아요. 그 맛이 좀 괜찮았던 것 같아요. 아, 팬들과 전화 타임 만들어주세요. 아, 해본 것 같은데요. 옛날에 이슬님도 당했을 건데. 당했다? 어? 그랬을 건데.
아, 근데 그게 부작용이 있긴 있더라고요. 나중에 그걸 후회하실 수도 있어, 팬들. 뭐, 신상도 털리시고. 제가 나불나불거려가지고 하도 그게 안 좋은 점이 있더라고요. 아, 티라미슈 맨 마지막에 올라왔어. 맞아. 좋고. 맞아요, 털렸죠. 이수님. 후회했어요, 하지 마요. 도마에 초콜릿 떨어졌어요. 초콜릿 일부러 떨어뜨린 건데요? 응? 놔둔 건데요? 이거 혹시 말씀하신 건가? 이거는 무늬. 이마 무늬. 초콜릿이 아니라 무늬. 지워지지 않잖아. 무늬예요. 아, 이거는 포레스트. 이거 왠지 이거 체리만 날 것 같은데. 위에 체리가 하나 있어요. 이거. 이거 왠지 옛날 버터빵만 느낌 날 것 같아. 이거 그냥 초코 케이크인데 이것도? 아까 그 초코 케이크하고 별 바르는 건 모르겠어요. 그 대신 위에 초코 가루가 뿌려있고 체리가 들어있다. 그 정도 같은데요? 아까 초코 슈퍼 케이크랑 비슷해요. 그냥 옛날에는 이 체리 있잖아요. 그 절임 체리 있잖아요. 그거 진짜 못 먹었었거든요. 진짜 너무너무 싫어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체리 그 통을 사가지고 막, 막 집어먹고 있더라고요. 은근 매력 있어요. 체리. 이거 체리가 속에 들어있구나. 이렇게 하나 들어있네. 그죠? 체리 통조림 맛있어요. 애기 여전님도 아유 알람이 안 눌렀어요. 어떡해. 중간중간 체리가 들어있네요. 원래 생체리만 좋아했었었는데요. 체리가 맛있죠. 베이스는 무슨 맛이에요? 베이스는 그냥 초코케이크예요. 초코케이크에 체리가 들어가 있을 뿐? 내일 펭갈 마녀님 내일은 생방송은 없고요. 이팅 사운드 올라갈 예정입니다. 유튜브로 볼게요. 네, 애교정님 방송 끝나고 유튜브로 1시간 안으로 올라갑니다. 체리는 거들뿐. 맞아요, 맞아. 근데 초콜릿 되게 귀엽습니다. 무슨 방으로 볼길래 이렇게 생선 비닐 모양으로 이렇게 만들었대. 아! 침으로 먹 없애기. 양심도 작다. 언니 내일 친구들이랑 놀 거죠? 네. 아니 아까 초콜릿 모양이 그렇게 좀 나왔었어요. 어떻게 잘못 만들었나봐요. 이렇게 막 찌글찌글찌글 나왔었어요. 이번에는 블루 마블링. 이거 뭔가 또 무슨 맛이려나? 이거 되게 신 건데 이거? 이거 되게 시잖아요? 이거 빨간 거, 이거 동그란 거, 과일? 이거 뭐라 그래요 이거? 이거 글씨가 왜 이렇게 작게 했어? 노트 읽고 이런 거를 젊은 사람들만 있지, 이거. 이거. 이. 앵두인가? 앵두나. 이거 크랜베리에요? 이거 있잖아요, 이거. 저 이거 과일인가 몰라 먹었다가 되게 셔가지고 못 먹었는데. 이거 복분자 아니에요? 복분자 아니에요? 복분자. 복분자는 좀 심했다. 우리 민영민영님. 아, 커런트예요, 이런 게? 이름이 커런트라 그러는 거예요? 거의 장식용으로 쓰이는 거 맞죠? 그죠? 이거는 식용보다는 장식용인 것 같아요.
진짜. 시구 약간 써요. 제가 초콜릿을 약간 건져내는 이유가 빵이나 케이크나 그 아이스크림에 들어있는 초콜릿 딱딱한 거 별로 안 좋아해서 그래요. 일단 먹어볼게요. 같이 먹으면 아 이것도 무스 케이크이네. 이것도 무스 케이크이네요. 웬 땅콩이? 초록색 땅콩이 들어있어요? 응? 블루베리 무스 케이크이네요. 블루베리 무스 케이크. 블루베리가 살짝 들어있는. 얌토리님 50개 팬클럽 감사합니다. 맛있게 먹을게요. 요 검은색, 약간 검은색 있죠? 요 블루베리. 이게 방금 피스타치오였다고요? 그런 거 치고는 맛이 좀 피스타치오 맛이 안 났는데? 응? 피스타치오였어요? 제가 알고 있는 피스타치오 식감이 아니었는데? 뭔가 눅눅했는데? 초록색 땅콩. 죄송해요. 피스타치오였나 보네요. 죄송해요. 피스타치오의 기원. 기원은 뭐예요? 피스타치오의 기원은 뭐야? 블루베리 안에 듬뿍듬뿍 들어있네요. 이것 때문에 쉰 거예요. 아, 습기가 먹어서 약간 좀 눅눅했을까요? 피스타치오가? 언니 따라서 마카다미아 아이스크림 먹었는데 칼로리가 너무 너무 사악했어요? 아이스크림 먹을 때 칼로리 보는 거 아니에요? 아, 피스타치오가 우리나라 귀화하여 새로 얻은 이름 초록땅콩이. 왜냐면 우리나라 말이 있는데, 응? 혜택님 또 100개 감사합니다. 피스타치오는 우리말로 무엇이다? 초록땅콩. 맞는 말 아닐까요? 초록색이잖아요. 땅콩이고. 아우, 혜택님 오랜만이죠, 언니. 오랜만이요. 어디 갔다 왔어? 압류. 아, 배고파님도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언니, 마스카다미 아이스크림 드셨어요? 네, 저 그거 되게 좋아하잖아요. 제일 좋아하는 아이스크림이잖아요. 그, 하겐다즈. 마카다미 아이스크림 제일 좋아합니다. 아니에요, 영원히. 하우스님. 아닙니다. 진짜 저렇게 먹어요. 티라미스가 맞을까요? 티라미수가 맞을까요? 티라미슈가 맞을까요? 음투가는 팔아요. 근데 저는 이거 그 신촌 음투에서 못 봤어요. 파는 게좀 다른가 봐요. 현대백화점 신촌에서 못 봤고 목동에서만 샀어요. 아, 티라미수예요? 수가 맞는, 여기 티라미스라고 써 있어요. 티라미스. 오, 어우, 촉촉하네. 오, 폭 들어가냐, 죽냐? 나 이런 거 좋아. 아, 티라미스도 맞고, 티라미수도 맞아요? 하긴, 영어 이름이니까. 어떻게 하나 뭐. 이제 운동은 먹방 끝나고 하죠. 이게 제일 맛있네요.
아유, 이동님 오셨으니까. 여섯 가지 중에 이게 제일 맛있네요. 응? 여기 생각보다 티라미수 맛있네요? 응? 저 원래 티라미수 별로, 나 좋아하는가, 티라미수요? 가루를 털어 드세요. 박유빈 또 맞으려고. 뒤집어서 콜라. 하지 말라고. 그 고백했네요. 저 티라미수 좋아하는가 봐요. 요즘에 티라미수 맛있네. 티라미수도 한글 이름 지어봐줘요. 검은 가루 빵이죠. 커피가루 빵? 검은 가루 빵. 검은 가루. 검은 가루 빵. 이? 아, 목동 현대 백화점에서 일하세요? 아, 저는 오늘 10분간밖에 안 갔다 와가지고. 북한 사람 남한 사람입니다. 한국 사람이에요. 남한 사람. 하늘천사님 늦게 들어오셔서 지금이라도 들어올 수 있어요. 여기 생각보다 티라미수가 꽤 괜찮네요. 보들보들하고. 근데 요 밑에 있는 저는 개인적으로 얼음 보숭이는 안 드시나요? 얼음 보숭이는 또 뭐예요? 해지 안 드셨네, 13님. 개인적으로는 요 밑에 있는 빵 있잖아요. 촉촉하게 저어진 거. 여기가 되게 좀 씁쓸하면서 되게 진한 맛 나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요즘 여린 맛보다는 그 정말 여기에는 여기 위에는 크림은 달고 여기에는 좀 이렇게 씁쓸한 맛이 날 정도로 좀 그거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다음에 그렇게 만들어 주세요, 바게트님. 티라미수 안 만들 거예요? 티라미수는 만들어 봐요. 마카롱하고. 잘 만들 것 같은데. 맛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맨 마지막이 제일 맛있어서 기분이 좋네요. 기분 좋네. 맨 마지막에 맛있어가지고. 저기 일시킨다. 갑자기 허리가 아파졌어. 아, 오늘 잘 먹었습니다. 배가 안 찼는데. 후식이 또 뭐가 있더라? 과일이 키위가 있었던 것 같은데. 가만 있어봐요. 녹화 살짝. 잠시만 있어봐. 녹화를 살짝 중지를 시켜놓고 갔다 올게요. 과일은 씻어 갖고 와야 되니까. 네, 다시 돌아온 2차 후식 먹방. 본식을 조금 먹는 바람에 후식이 조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채친 속도 실화인가요? 왜 멈춰있죠? 내가 또 튕긴 줄 알았잖아.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이거는 복숭아고요. 말캉말캉한 복숭아의 골드 키위입니다.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저는 껍질째 먹는 거 좋아합니다. 아유, 시원해라. 아, 복숭아 따뜻한 거 좋아하시는 분도 있긴 있죠. 100도요? 그냥 복숭아라고 적혀 있던데?
요것은 숟갈로 이렇게 끝에를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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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즙이 아주 그냥 팡팡 터지네. 어우 좀 상큼하네. 이렇게 돌려요 살짝살짝. 이렇게 껍질 겉에를 그래서 끝까지 점점 이렇게 파고드는 거죠. 이렇게 파고들잖아요. 마지막에 끝에를 콕 집으면 이렇게 나옵니다. 죽이죠? 노하우다 이거 진짜 이거. 아 많이들 아시겠지만 이렇게 한 입으로 깔끔하게 먹을 수 있어요. 오우 달아요. 아 골드키 너무 맛있는 것 같아요. 상콤하고 너무 달짝지근해요. 너무 맛있어. 골드키는 진짜 골드키가 진짜 맛있는 것 같아요. 골드키 좀 비싸죠. 그린키보다는 좀 비싸죠. 요즘에 케이크도 골드키 케이크 그렇게 맛있던데.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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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는 거죠. 한 입에 요렇게 아예 요렇게 이렇게 되면 아니면 이렇게 베어 드시든가. 어우 상큼해. 정말 너무 먹고 있는 거 같네. 원래 지금 톡방인 것을. 뭐 궁금한 거 없어요? 주말 어떻게 잘 보내셨어요? 언니 멋있다. 언니 왜 피곤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요? 나이가 들면 원래 푹 자고 푹 쉬어도 피곤해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친구이죠. 살짝 그 약간 새콤새콤한 그 맛에 햇 무이무이님 100개 무이무이님 맛있게 먹겠습니다. 무이무이님 감사해요. 오 주말 근무를 했어요. 오늘 쉬었어요? 주말 근무라? 제 이팅 사운드는 메뉴는 일단은 새우튀김은 들어갑니다. 새우튀김은 들어가고 그 다음 먹을 게 솔직히 제가 그 새우튀김하고 좀 연결이 안 돼요. 그래서 이걸 녹화를 따로 뗄지 아니면은 그냥 같이 할지 고민 중이에요. 왜냐면 너무 다른 이 음식이랑 이게 따로따로 녹화해서 두 개를 올릴까 아니면 하나를 해서 그냥 같이 할까 고민 중입니다. 직접 튀김, 새우튀김 하시나요? 네. 튀김기 있잖아요, 제가. 오늘도 사용했거든요. 그거 내일까지 딱 사용하고. 튀김기에 그 새우 파는 거 있어요. 그러니까 직접 만드는 건 아니고, 냉동 새우가 있어요. 튀김 새우가 있어요. 왕새우. 그거를 그냥 튀겨가지고 먹는 거예요. 튀김은 내일 제가 해요. 미애는 집에 있고. 기름은 어떻게 처리하시나요? 그게 몇 번 튀겨 먹어요. 아까워서 일단 몇 번 튀겨 먹고 근데 시간이 또 지나가면은 그게 약간 산화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최대한 기름 쓰잖아요. 또 기름 이렇게 밑에만 깔려있거든요. 그 더러운 거는. 그래서 위에 그러면 국자로 좀 떠가지고 그걸 뭐 부침개를 해먹든 뭘 해먹을 때 쓰게 되더라고요. 그래요? 네, 저는 복숭아 껍질까지 먹어요. 아이, 귀찮아서. 솔직히 뭐 이렇게 맛있어서
일부러 먹는 건 아니고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어서 그냥 없어도 먹고요. 있어도 먹는 편이라 그냥 껍질 있게 먹어요. 실이 나왔어요? 뭐라 그랬는데 실이 나왔어요? 응? 알레르기 없으신가 봐요. 네, 알레르기 없던데요, 저는? 보리밥도 좋아하시나요? 보리밥 좋아하죠. 비빔밥. 보리 비빔밥에 된장찌개. 해물산물을 튀기면 버려야 된대요? 새우 그런 것도요? 튀김 옷에 있는데? 네, 마음 약한 사장님 그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현숙님 많이 닮았다고. 감사해요. 이거 좀 크다. 이거 한 입에 못 먹을 것 같다. 자를 때 반반은 안 잘랐나 보다. 와, 이건 진짜 너무 크다. 이건 반 잘라먹어야겠다. 어? 이거 한 입... 이런? 끝에만 먹으니까 진짜 시네요. 아, 같이 먹어야 안 쉬군요. 가운데는 굉장히 단데 요 끝에 부분은 되게 쉬어요. 어? 김새님? 네, 잘못 보고 있는 건가? 우리 김새님이 오셨습니까? 웬열? 부결 안 들어오시고? 응? 언니 머리 버섯 같대요? 어머, 매니저 다르셨네 우리 김새님. 어무나 김새님 속이 노란 황도복숭아 진짜 맛있... 예, 맞아요. 속이 노란 황도복숭아가 원래 더 달지 않아요? 황도가 좀 더 달죠? 황도가 좀 더 달걸요? 아닌가? 제 기억으로는 그런데 우리 김새님 간만에 오셨으니까 무섭네. 아, 하세요. 한 입에 넣어야 돼요. 한 입에 다 못 넣으면 안 돼. 아, 망고 같아요? 아, 근데 끝엔 너무 시다. 언니가 제일 좋아하는 햄버거 브랜드는 뭐예요? 햄버거 브랜드보다는 브랜드에서 맛있는 게 좀 따로따로 있는 것 같아요. 어디 브랜드를 좋아하는 것보다는 그 브랜드에 좋아하는 게 따로따로 있는 것 같아요. 딱 그 브랜드 좋아하는 건 없는 것 같아요. 아우, 끝에가 너무 시다. 키위는 다이어트용 과일이니까 괜찮아요, 언니. 어서 전단지 펼쳐봐요. 전단지? 무슨 전단지요? KFC는 에그타르트를 제일 좋아합니다. 오, 정답, 루아님. 오늘 루아님 정답 많이 하시네. 아, 후숙이 제대로 됐어요? 껍질이 으스러져요? 아, 원래 그러면 제대로 된 거예요? 아, 역시. 아, 요즘 패티 논란이 있으니까 치킨 햄버거로 드세요. 제가 치킨 햄버거를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치킨. 아, 전단지 빨리 해서 햄버거 먹어라. 우리 맥도날드 안 오잖아요. 이 시간에 배달 오는 데가 없어요. 12시잖아요. 뭐라고 했더라? 아, 치킨 햄버거. 치킨 햄버거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냥 고기 햄버거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마지막입니다. 별로 안 좋아하는 거 이야기하실 때는 입 삐죽거리는 거 버릇인가요, 이분? 네, 김길님. 저번부터 계속 억울을 끄시네, 저님이. 저번에도 뭐라고 했던 것 같으죠? 근데 낮방송했을 때도, 낮방송할 때도 저님은 얼굴이 이렇게 저렇게 부었나요? 계속 물어봐서 그러는데. 저님은 저님 오늘 눈이 왜 저런데요? 그렇게 그러셨던데. 억울을 그만 끄세요. 김생님. 자, 잘 먹었습니다. 아, 이것도 과일을 먹으니까 이게 좀 이렇게 좀 그러네. 쿠키 같은 게 좀 땡기는 것 같은데. 우투스라. 아이고,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님들아. 오늘 후식도 잘 먹고, 오늘 본식도, 오늘 민영민영님이 보내주신 이거 카레 라이스, 하이 라이스 잘 해 먹었습니다. 커피님도 4개 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후식 잘 먹었고, 내일은 이팅 사운드로 올라갈 거고요. 아마 새벽에 찍어갖고 올려야 돼가지고, 아마 1시에서 2시 사이에 올라갈 거예요. 왜냐면 낮에는 여기가 차가 너무 많이 지나다녀가지고 너무 시끄럽더라고요. 내일은 또 에어컨도 꾸겨야 되니까 좀 확 시원하게 해놓은 다음에 내일은 그러면은 이팅 사운드로 보고 생방송은 수요일날 봬요. 님들아 감사합니다. 잘 먹었습니다. 중계방에 두 분은 뭐예요? 주무시나?